대전을 할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친구 추가 걸어주시고요. 듀얼도 많이 많이 듀얼도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듀얼 걸어주세요. 지금 많이 들어오셨네요. 뽀로로님도 계시고 근데 짜증나 당뽕빵 우리 작가님이 또 네. 칼을 가셨습니다. 저한테 또 작가님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뭘 하시는 네. 줄 알아요? 뭘 하세요? 어느 한 분 네, 카드를 다 받았다고. 네 맞아요. 완전 많이 좋아졌다고. 네. 안 쓰는 분의 카드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돈도 쓰셨답니다. 웬일이야,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나도 웬일이야. 돈 쓰면 살 수 있어요. 나도 돈 쓰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한테 도전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만만해요? 만만하죠? 제가 작가님이랑 한번 해볼 텐데 네. 작가님과 내기를 했어요. 했어요? 네, 제가 이기면 작가님에게 커피를 와우. 커피빵 아 우리 작가님 이러다가 월급 다 쓰는 거 아닌가 몰라 맨날 우리 먹을 거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근데 돈을 네.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우리 먹이느라고 그러면 첫 판은 네. 저와 작가님의 대결로 어떡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랑 하는 동안 우리 보미 씨에게 듀얼 걸어주시면 됩니다 끝나고 저한테 걸어주세요 네. 자 작가님 도전 받겠습니다 걸어주세요 작가님이 걸 거예요? 아니면 언니가 걸 거예요? 작가님이 거실 겁니다. 자, 승낙! 왕바리 작가님! 돈 쓰신! 편지를 하신! 나 어떡하지? 아, 이걸로 할게, 그냥. 이걸로 할게, 네. 어떡해? 소환사. 무슨 대결일까? 저번에 나한테 궁극카드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맞아, 나한테 무슨. 근데 궁극 그. 우리 카드 홀리스피어, 진 홀리스피어 대 그거. 근데 못 받았어요, 작가님 그거는. 무색 영혼서? 무색 좋은 것 같아. 자원이 투자원으로 변했어. 오. 안 살자? 오, 저거 죽여야겠다. 죽일 카드가 없는데? 고치 만들까요? 아니요, 사냥. 고치 만들 바에는 그냥 사냥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 좀 아깝다, 사냥. 사냥이 여러모로 쓸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쵸. 저기 전장. 네, 사냥 없으면 고치가 있으면 됩니다. 가자요! 오, 지옥으로! 네, 스켈레톤을 지옥으로 했대요. 레벨업 내가 먼저 한대요. 작가님이 엄청 똥똥 이렇게 했는데. 돈도 썼어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자원 얻어보는 자원을 측정했습니다. 기사 못 내는구나. 그렇네요. 슬라임 내 거? 슬라임 낼게요. 저는 PVP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하네요. 그쵸. 아, 절대 작가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시청자 대전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네. 또. 제가 여기서 지면 제가 커피 사야 되거든요. 아, 언니님. 커피빵?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아, 커피 그냥 믹스 하나 타드리려고요. 괜찮은데? 기사 낼까? 네, 기사. 강력한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자원 얻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작가님 뭐 하세요? 당황했대요. 골드를 계속. 골드가 빠지고 어둠이 들어오는구나. 네. 강력한 소환수가 소환. 아. 고치 있는데. 고치가 있는데. 이건 고치네. 아, 너무 좋은 거 얻었다. 어둠의 잭스 플러스 원이야. 저거 진짜 좋은데? 고치! 아, 오, 어떡해. 작가님 우는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고개가 팍 숙이고. 아, 범위 씨 가서 눈물 좀 닦아주시고 오세요. 작가님, 여기까지 이러고 있어, 지금. 어둠 되게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 냈는데, 고치로 만들었어요, 제가. 네. 처음에는 이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내려가. 화면으로 돌아가시겠어. 무덤 재생 하시겠죠? 정말 진짜. 오, 너무 배신. 오, 배신. 배신은 슬라임. 배신은 슬라임으로. 나 같으면 기사하겠다. 손이 미끄러질 것 같은데. 레벨업 하고. 왜 배신을 기사를 하셨어요?
아, 커피가 나가겠네요, 또. 아, 나도 하고 싶다. 커피 내기. 아, 진짜? 작가님 뭐 하시는 거예요? 살짝 마디오 봉. 약간 포기하셨고요. 자원께서 얻으셨어요. 네, 아, 그럼 저는 복수야사로 죽이겠습니다. 예. 나머지 너무 멍청하다. 아, 진짜 잔인합니다, 브라나우스님. 어, 작가님 진짜 완전. 작가님, 돈 쓰신 거 다 어디 가셨어요? 회의감 들겠다. 작가님. 어떡해. 쓴. 작가님 돈 쓰신 거 어디 가셨냐고요. 저한테도 돈을 쓰셔야겠네요. 요새 돈 진짜 많이 나가신다. 기부 천사를. 아, 기부 잘하시고요. 마음씨도 네. 고우셔. 아, 마음씨 너무 고우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아, 왠지 나도 하고 싶다. 커피 먹고 싶다. 저는 누구랑? 작가님 고민 씨랑 한번 해볼래요? 콜? 콜? 콜, 오케이, 콜. 뭐야? 그러면은 제가 좀 그걸 해볼게요. 방금 만드는 거?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나랑 비슷하잖아. 아, 그럼 다른 덱으로 할까요? 다른 덱으로 해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그 덱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왕바리 작가님 걸어주세요. 그러면 고민 씨 끝나면 저한테 듀얼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덱을 뭘로 할까? 작가님 분명히 돈 쓴 만큼 아까 그 덱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걸로 할까? 아, 이게 내가 막 바꿨거든요, 뭐. 천사, 천사백. 여기 습격을 뺐어. 그 할로윈 대거를 하느라고. 있네? 있네? 뭐예요? 뺐다면서. 그러게 있네. 오, 이번엔 다른 덱인가봐요. 네, 보미씨도 그 마스터를 칠 때. 아, 다른 덱이구나. 네. 뭐 하나 나오면 그냥 사망사고 해버리면 돼요.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뭐 하나 내시면 사망사고 공고를 한번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오, 슬라임? 오, 슬라임. 오. 오, 아, 어떻게 죽일까, 슬라임은? 죽이러 갈라진 게 너무 싫은데. 아, 또 갈라지겠다. 그러게. 내가 왜 했을까? 슬라임 카드 이쁘다. 그러니까. 에? 오? 오, 잘하는데. 어. 오, 또 갈라지는데. 다 바뀌었네. 어, 이거 참. 커피 나가겠다. 큰일 났다. 아니야, 아니야. 나 그런 말 없었어요. 나는 먹을 수 있어. 아니, 내 그거 걱정하지 마요. 아, 망했어. 이게 뭐야. 범희 씨, 그거 생각해요. 저번 시간에 뿅맞이 맞은 거. 아, 또 그러면은. 아, 그게 죽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늑대 환영이 죽어야 되는데. 늑대 환영이 죽죠. 어머! 제일 체력 작은 걸 죽여주니까. 아, 독수리 죽겠다. 어떡해. 독수리가, 아, 체력이 너무 약해요. 언니, 나 망했어. 저거 왜 저래? 저거요? 아니, 저 슬라임 왜 저래요, 언니?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일단 레벨업 하고. 슬라임이 굉장히 좀 무섭네. 작가님한테 이렇게 당했어.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상대가 차원나 선택했습니다. 보미스 망했는데? 그러니까. 함정 같은 거 있으면 진짜 딱 좋겠다. 함정? 아, 그러니까. 아니, 헤라운드는 이거 다 죽는데. 파이어볼. 아, 죽일 것 같아. 안 돼. 사냥으로. 사냥으로 죽이겠다. 알려주지 마요. 아, 똑같이 하잖아. 알려주면 안 아니, 돼. 왜 알려줘? 아,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아니, 아니야. 나 알려준 게 아니야. 아, 그만 쳐, 그만.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야. 아, 나 너무 그거 했어요, 언니. 작가님을 무시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지. 많이. 조금 많이 했죠. 좀 많이. 아, 진짜 참. 찜했어. 아, 이거 참 죽게 생겼네. 파이어볼트. 아우, 아깝다. 아, 진짜.
완전 쓸겨. 아, 완전 죽었잖아. 어떡해. 이게 뭐야. 슬라임으로 죽었어? 내 말이 자존심 상합니다. 웅진이 왜 내요? 슬라임으로도 죽을 수 있는데? 아니 카드 자랑하려고. 나 웅진이 찌롱 이렇게? 이거 있다 이렇게 카드 자랑하려고. 금지국에 사찌롱. 아 참 작가님은 본전이네요. 슬라임으로 죽이는 건 처음 봐가지고 슬라임이 나도. 저렇게 외치면서 죽는구나. 오이 페페. 페페. 작가님 페. 보은 씨는 커피 없겠네. 난 있는데. 내가 커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 없었잖아요. 나 보은 씨 편이니까 그런 말 없었잖아.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말씀을 하셔야 뭐 저희도 수긍하니까. 자 그러면 작가님. 자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듀얼을 걸어주십시오. 하고 네. 싶으신 MC에게 걸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받겠습니다. 아 작가님한테 지다니 진짜. 자 저희랑 하고 싶으신 분 없습니까? 보미 씨 들어왔어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뽀로로님도 계시고. 세트, 뽀로로님 저한테 걸어주셨네요. 아, 그러면 뽀로로님이랑 저랑 해보겠습니다. 뽀로로님은 항상 저랑 하시네요. 잘못했다. 아, 잘못했다. 괜찮아. 마법사, 소환사율. 제가 인상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루엘이다, 루엘이. 루엘이네요. 패트님이 우리 보미 씨에게 걸어주셨는데. 끝나고 저랑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변종 루엘이라서 스켈레톤? 죽여. 매직 미사일. 주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상대. 아 습격 진짜 갖고 싶다. 습격 없어요? 응 없어요. 뽀로로. 뽀로로. 왜 뽀로로일까, 아이디가? 뽀로로를 좋아하시나 봐요. 꼬마 아닌가요, 그러면? 알고 보니 다섯 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몇 살이세요? 자, 못 내지, 스켈레톤 기사. 근데 이거 괜히 팔았네, 습격을. 아, 습격 팔았어요? 나쁘지. 네, 습격 많아가지고 다 팔았어요. 저 많이 있는 거는 다 팔아버렸습니다. 뽀로로. 오. 죽겠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죠. 아까워, 저거. 레벨업! 얍! 기사 아깝다. 그쵸, 아깝다, 진짜. 적의 전장에 아무도. 레벨업 하셔야죠. 안 하시려고요? 적의 레벨이 2가 하셨네요. 오. 만화 도둑.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4번 얻기. 선택했습니다. 아, 나 그분이랑 또 하고 싶다. 난님. 오늘 안 나오셨네요. 네. 3단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난님은 정체가 뭘까? 난님을 제가 이겼지요. 난님의 닌자 한조넥을 만나봐야 되나? 그렇게 센 덱 처음 봤어요. 아, 저 싫어요. 저 죽여야겠다. 어떡하지? 6대 아니고 못 죽이자. 죽일 수 있는데? 때 3 이상이니까. 어떡해.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죽이지 말까, 일단? 이번 판에?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자르크는 안 쓰네요, 제가 잘. 빼요, 빼, 그러면. 근데 자르크 좋아. 좋긴 하지. 근데 왜 안 써요? 좀 저코스트로 하나 넣을까? 근데 너무 그럼 저코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골드가 계속 모이네. 어떡하지? 다 합치면은 몇 코스트예요? 하나당? 얼른지. 당신의 턴이 되었습니다. 골드 많아. 레벨 3이 안 죽이고 그냥 맞고. 네. 스켈레톤을 죽일게요.
네. 저거 안 죽여도 되겠다. 맞아, 맞아. 안 죽이는 게 낫겠어. 지옥으로 이런 걸로 죽일라나? 설마. 안 죽이는 게 낫겠다. 오, 똑똑하다. 그렇지. 어? 아, 나 이 카드 너무 싫어. 저기. 어떡하지? 3 되었습니다. 당신의 턴입니다. 어, 어떡하지? 3라운드 하면 저게 죽는단 말이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가고 무덤을 버립니다. 육대환영을 여기다 놓고 아, 뭐야, 깜짝이야. 컴샴! 아, 골드가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덤 재생해서 아, 홀리미사일로 매직 미사일로 필드. 네, 홀리미사일로 마스크드 필드를 죽이고 매직 미사일로 안나를 죽이겠습니다. 상대가 자원 얻기를 완전 고수됐어요. 이제 백악관님 이제라니. 아니 아, 이제서야 됐다고? 아니 지금 방송이 몇 회차인데 이제서야? 대회 나가세요. 아, 맞아. 초기 때 막 고민해서 대회 나가라고 막 그랬는데 우리 대회도 못 나갔네. 풋풋하다. 우리 옛날에 진짜 그죠? 우리 너무 풋풋하다. 어, 근데 똑똑하다 언니. 아, 근데 만화가 있어야 되는데 버리면 되잖아요. 네, 흘리미사일 일단 쓰고 그리고 만화를 버리고 그리고 매직 미사일로 오 죽이고 오케이 이겼습니다. 예, 와 잘했죠, 잘했죠. 잘한다. 보스가 잘했지. 완전 완전. 저 목숨 깨우지 마세요, 작가님. 아 오늘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은 왜? 전승인 줄 알았는데 전승 아까 아니야. 아까 네. 약간 나 때문에 미션 실패했지요. 살짝 나도 행복했는데. 자, 제가 이겼고요. 우리 보미 씨가 아까 패트님 왔는데 엘프심님이 바로 도전해주셨네. 그럼 엘프심님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엘프심님은 PVP에서 아까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봐주셨어, 아까는. 이번에는 봐주지 말고 해보십시오. 아, 새로 짠 덱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처음. 잠깐만, 맨 말에,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이거 아닌데? 아닌가? 아닌가? 무슨 덱이었지? 어, 근데 괜찮아. 시간 많아. 어, 나 무슨 덱인지 까먹었어. 뱀파이어 영웅 아, 아니에요? 아, 이건가? 어, 그건 것 같은데? 그거다, 그거다. 확실히. 사람 두 개예요. 아, 맞아. 어, 시간이 많아서 다행이었다. 그럼 패트님이랑 저랑 해보실래요? 지금부터. 패트님만 괜찮으시다면? 아이, 참. 어떻게 해야 하지?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 해가지고 아까랑 좀 다른 덱인 것 같은데요? 그쵸? 엘프스님이 자원 얻기를 네, 데몬 파르카 제왕 덱이었는데 아까는 자꾸 얻으시네? 나는 뭘 해야 할까? 먼저 내세요. 요즘 굉장히 건조합니다. 진짜, 어머! 뭐야? 플러스 원 독수리로 안 되죠? 둘이야? 안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앞에 일단 막아야겠네요. 어떤 것, 이것도 못 죽이니까. 사냥 쓸 것 같아. 안 돼, 쓰지 마요. 제발. 레벨업 하세요, 제발. 제발 레벨업 하십시오. 아! 아! 저걸 죽이냐? 그래도 죽일 수 있어요. 이거 독수리 내십시오. 독수리 낼까요? 어, 독수리도 죽일 것 같아. 다 죽일 것 같아, 그냥. 그쵸? 맞네. 어, 말렸어. 에이. 전장이 말렸어, 말렸어. 저기, 레벨 2. 어, 레벨업 했어요, 그래도. 레벨업 하세요. 아, 둘 다 못하고 있었구나. 아, 진짜 채찍질에 죽었어. 왜? 채찍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질에. 어이가 없네. 영웅 빨리 바꿔. 어이가 없어. 아니, 어떤 면에서 좋은데 어떤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죠?
아라운에 나왔어요. 당신의 턴. 정우 씨 이대 버려요? 어떡해. 버리는 게 낫겠다. 세상에나. 아라운에. 둘 다 안 죽었네요. 아, 홀리미사일도 안 죽네. 홀리미사일 하고 헤라운드가 때리면 안 죽어요? 네. 어둠인데? 두 배인데? 응, 헤라운드 때리면 죽잖아. 헤라운드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헤라운드가 때린 건데? 아, 아니, 다음 턴에. 아, 다음 턴에 때리는구나. 저기, 주문 시작. 아, 헤라운드가 죽겠구나. 아, 엘프스님 왜 이렇게 잘해요? 어, 싫어. 아, 나 하나 더 있었어. 헤라운드. 헤라운드 내, 그러면. 아, 아 너무 사랑해 헤라운드 이거 봐봐 언니 와 속 시원해 아 진짜 너무 시원하다 정말 묵은 체중이 아주 내려가네요 아 너무 속 시원하다 진짜 이거 장난 아니다 쿼드라 짱인데? 더블 헤라운드의 더블 복숭아살 네 맞죠? 네 어머 좋은데? 자연의 그거야 자연의 습격 좋은데 좋은데? 어 괜찮아 버리지 말고 이대로 버리지 마요 괜찮은데? 레벨업 안 해? 이거 죽이고 레벨업 하려고요 죽이고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하지마 이거 상승대로 하지 말라 그래 어 근데 왜 두 번 공격해요? 저기 전장이 아무도 공격할 때마다 채찍질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이겼어 어머 이대 괜찮은데? 괜찮아요 저 진짜 괜찮습니다 아까 버리라며 괜찮습니다. 왜 버리라 버리지 말아요, 소미씨. 아, 나 복수의 화살 도대체 쓰고 싶은데. 두 개 버리고 써요. 아, 이거 쓰고 싶었는데. 아이, 참. 에이, 참. 아이, 참. 소미씨 조심해요. 저도 안 나왔어요. 죽었지롱. 주문을 오, 이거 괜찮다. 와! 이겼습니다. 소미씨 승! 나 이거 방금 짠 건데. 소미씨 짠! 예! 근데 복수의 화살 두 개 넣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다, 그죠? 어, 그 생각을 내가 이거 했는데. 헤라운드 두 개도 되게 좋다. 오. 아까 헤라운드 나와서 다 죽이는데 다 쓸어가는 그런 맞아. 느낌. 아, 나 너무 속 시원했어. 너무 좋았어. 진짜. 완전 속 시원했어. 아무튼, 그러면 이제 저에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 패트님은 저랑 하기 싫으신가 봐요. 저한테 안 걸어주시네요. 언니가 걸어요, 패트님한테. 도전장을 내미십시오. 패트님, 저랑 한번 해보실까요? 거절하면 웃기겠다. 거절하면 진짜 웃기겠다. 아, 거절했어? 와! 왜 이렇게 빨리 거절을 해? 본스팬이구나. 아, 알겠어. 아, 에이, 자기가 걸어. 아, 본인이 하겠다고? 그치, 먼저 한 사람이. 되게 민망할 뻔 했네요. 그러니까. 3급이시구나. 아. 아, 지금 이거 댓글 볼 시간도 없이 갑자기 결정돼가지고. 소환사요. 지금부터 해볼게요. 패트님이랑 상대가 당콩빵이 나한테 걸었어. 왜 싫어해? 아 싫어. 코모든 당콩빵 뽀미님 왜 이렇게 싫어해요? 당콩빵님 기다리십시오. 이따 저항합시다. 자. 나 이거 누군지 알았어. 누군데요? 범규야 범규. 진짜 범규는 나를 놀리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 내가 볼 때. 아 그래요? 다른 방송에서도 그치? 많이 놀려요? 네. 장난 아니에요. 범규님이 원래 네. 빌런스 팬 아닌가요? 네. 범규님이 진짜 열혈 시청자분인 것 같아요. 맨날 차은우님만 좋아하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게 근데, 아. 아, 근데 이제 배가 나온 사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항상 모든 말에는 이제가 붙네요. 그러니까, 제 말 빠르십니다. 여태껏 못했는데, 아, 이제서야.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저는 진짜 되게 아니다. 이제서야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완전 아니에요. 아, 나 감동 먹었어.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죠? 네. 배가 나온 사람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저 덕분에. 네. 아 근데 이게 복수의 화살 덱이라고 옛날에 PVP 할 때 복수의 화살만 엄청 넣어가지고 맞아. 약 올린 그런 덱도 있거든요. 땀 때리기 덱이랑. 네. 아 잠시만 얘기하는 동안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인프, 앰플 인프.
아, 사냥으로 용병을 못 죽이는구나. 늑대 사냥을 넣어보도록 할까? 네. 아. 자꾸 그걸 모아줘요. 구름달. 그러니까요. 네. 저거 빨리 죽여야 되는데. 다음 턴에 독수리 내고. 어머, 기사! 내 기사! 뭐야? 올림미사일! 아, 그러면. 3라운드도 안 되고. 일단 독수리 내서 용병을 죽이고.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자원을 얻겠습니다. 받으십시오. 아우, 자원이 너무 많네요, 나보다. 주르. 진실의 거울 있나요? 아! 뭐지, 뭐지? 비룡 났어. 큰일 났어. 나 큰일 났다, 엄청 진짜. 엄청 세다. 고치해야겠다. 아, 무덤새 생각도 못하는데, 근데. 어떡하지? 나 무덤새 할까? 무덤에 있는 소환수와 주문을 재생시켰습니다. 아, 큰일 났네. 아, 어떡하지? 일단 스켈레톤으로 막을까요? 네, 안 돼. 소환수가 소환되었습니다.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더블 티아. 심지어 영웅의 그것도 자꾸 올려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때 군인님이 쓴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아, 고치를 빨리 써야 되는데. 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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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그렇지만 못 쓰는 거야. 한번 맞아야겠다. 아, 어떡하지? 한 대 맞, 아. 맞아야지, 어떡해. 상대방이 자원이 없어서. 아! 아, 나 진짜 어떡해. 계속 올려줘. 상대가 사용한 카드를 무덤에서 재생시켰습니다. 아, 나 무덤 재생 안 했으면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승산 있는데. 아, 5데미지 남았어. 꼬치, 꼬치. 슬라임 버리고. 아, 슬라임 소환 누른 거야, 이럴 때? 소환 누를 뻔했어. 꼬치. 테라운드 못 내죠? 못 냅니다. 지금 낼 수 있는 게 북치라서밖에 없어요. 아, 나 아까 그거 왜 썼지? 뭐야? 매직 미사일? 아, 큰일 났네. 자원을 축적했어.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나 손톱 뜯기 시작했다. 레벨 3이었습니다. 되게 웃기다. 잘한다. 잘한다. 패트님 잘한다. 괜히 패트님이라 했나 봐요. 까불었습니다. 패트님 잘하시네요. 언니 잠깐만. 3급이잖아. 어떻게 된 건가요? 나 3단인데? 나는? 난 3단인데? 아 언니 4단인데? 아 나 4단이야? 응. 와 근데 다시 만들었나 봐. 잘하세요. 아이디를. 아 잘하는데 당팡빵 괜찮네. 당팡빵이 저한테 네 코 묻은 당팡빵님 당팡빵 당팡빵 말,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당팡빵 9급입니다 네. 10급에서 9급으로 소환 사용 일주일 동안 9급으로 오 나 이거 영웅 이걸로 했어요. 기계식으로 뺨 때리기 안 하고 선택했습니다. 네 아까 근데 괜히 했나? 사도요? 네, 아까 그렉입니다. 나는 덱을 바꾸겠습니다.
고민되죠? 범규님. 범규님은 몇 개예요? 계정이? 하마. 하마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하마를 때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고치만 되면 딱 좋겠다. 고치가 없네요. 이거 어쩌지? 어쩔까?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저거 진짜 계속으로 얻으냐. 상대가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오늘 근데 원래 우리 시청자 대전에서 지면 막 벌칙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벌칙 오늘 벌칙이 없나 봐요. 벌칙 없으니까 또 이상해. 녹차맛 라면 향님 저한테 걸어주셨고요. 봉일 씨 끝나면 저랑 해요.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거울 유량. 하마가 엄청 세지고 있던 어떡해. 언제 6까지 올라갔어요? 하마 공격력이 뜰개님도 저한테 걸어주셨고. 나 해나한테 있는데. 방벽이 10이나 돼? 이거 바꾸는 거 아니에요? 물물교환인가 설마? 물물교환. 근데 조금 고민되겠다. 그니까 이 방벽이 더 괜찮은데? 방벽도 괜찮은데? 잠깐 고민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바꿔봐라. 그러니까. 방벽 괜찮은데? 바꿔봐라. 이러면서. 방벽 하나 죽이고 저기에 공격력 올려주는 거 딱 끼면 괜찮겠는데? 근데 난 그게 없다. 좀 고민한다.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내놓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얻었어. 방벽이 마음에 든 거지. 본인이 된 게 마음에 든 거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괜찮네. 도쿠리. 안 좋네요. 네. 딱딱도 안 하네요. 진짜 반격이네요. 무슨, 진짜 딱딱도 안 해. 어떻게 1 없어졌네? 하마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마만 믿고 있다, 지금. 그쵸? 네 분. 아이고. 아이고, 첫 번째 게 진짜였어요. 상대가 추가 자원을 얻었어. 근데 방벽을. 네. 방벽이 별론데? 소가떼요. 맨 오른쪽으로만 싸워야겠네요. 소가떼요. 또 올라가고요. 이거 많이도 올라가네. 괜찮아요. 배쉬는 매 턴마다 체력을 뺏어오기 때문에. 좋다. 참 좋아. 배쉬 나도 있어요. 화이팅! 3비였습니다. 괜찮아요. 소환수를 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저거를 매직 미사일로 그냥 죽여야겠다. 딱 됐어. 여기에 뭐 카드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3이었습니다. 마이너스 3이야, 공격력이. 저거 갖다 버려야 돼. 그거는 뭘까, 도대체? 아까 운디네가 죽으면서. 공격을 심하게 안 하는 건가? 마이너스 3이면? 소환수치 됐어. 아싸, 하마를 나한테 나와야긴 했는데. 진짜 이거 정말 쓸데없는 데서 나왔네. 회랑도 가져갔네요. 반격 때문에 게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로 죽이고. 아깝다. 7개다. 써야지. 흑세살, 얍! 17대. 27이야, 아직도? 진짜. 몸 체력이 그렇게 많아? 체력 되게 많아요. 방벽을 왜 소환했을까? 습격. 안 죽어요. 공격력이 엄청. 소냐. 주문을 시작했어요. 상대가 사용한 카드를 물어내서 재생시켰어요. 언니가 영혼이 너무 없어서. 좋지요. 나 되게 그거 같잖아. 캐스터. 너? 자원을 캐스터 뭐야? 따보미 씨. 뭐야 그게 뭐야? 도시가 산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네. 아, 네, 뭐 지금 그거 해설자 아니에요? 상대가 해설자분이 계시고 캐스터님이 계시고 하세요. 상대가 추가 자원을 얻었어. 거미손 때문에 방벽이 사라진 거죠? 네. 봉 씨가 이길 것 같은데. 저. 근데 봉 씨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썼어요. 추가 다 썼습니다. 추가 자원을 큰일 났네. 괜찮아요, 저 이겼어요. 복수호살 두 개 쓰면은. 그치? 네, 맞아요. 복수호살 진짜 좋죠? 아, 나 이름 너무 좋다. 그쵸?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서 다 썼어. 아니, 진짜 깨끗하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았다면서. 되게 깨끗해. 나 여기 빈 거 처음 봤어. 진짜 깨끗한 것만. 여러분, 이거. 남았다는 거죠. 명명한 것만 남았다. 기억해 놓으세요. 쓸 것만. 아,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나 너무. 저 보내도 했었잖아요. 그래? 내가 나온 선임인가? 그때도 이런 거 처음 봤다고 했잖아. 그래요? 자원을 축적. 내가 좀. 맨날 처음 봐. 고등학교 잘 쳐요. 신기한 거면 항상 처음 보는 거지요. 이야! 이겼다! 어. 아, 이제 괜찮은 것 같아, 나 괜찮다, 정말. 진짜. 이거 엄청 금방 짠 거잖아요, 그쵸? 응. 괜찮아, 괜찮아. 역시 복수화살 두 개는. 꼬미씨, 스! 오늘 좀 많이 신기하네요, 저희가. 그러게요. 저희가 오늘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물을 타니까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뭐가 있었어야 되는지. 아주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다. 저 아까. 네. 녹차맛 라면 향님이랑. 네. 아까 누가 걸어주셨지? 기억이 안 나네요. 녹차맛 라면. 아, 뜰기님. 근데 두 분 다 나가셨어요, 지금. 그래요? 네. 자, 저랑 걸어주실 분. 에프심님, 스테프님도 계시네요. 스테프님한테 걸어볼까요? 네. 왜 두 분 다 나가셨으니까 다시 들어. 아, 이미 듀얼 중이라고요? 뭐야? 왜 나가셨어요? 재은아 사랑해님도 이분 있네요. 나 너무 궁금한데 신청해볼까요? 재은아 사랑해?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언니 팬인가 봐요. 아, 네. 진짜 너무 비교된다. 나 무슨 코모든 막 이런 사람. 다른 듀얼 중이라고요? 다 왜 듀얼 중이에요? 저랑 하실 분 없어요? 아니면 일반전에서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한 번 더 신청해봐요. 엘프십님 저랑 안 해봤거든요. 저랑 해볼래요? 뭐 왔어, 언니? 왔어요? 취소. 아, 뭐예요, 작가님! 아, 승낙! 재은아 사랑해님 왔다, 재은아 사랑해님. 아쉽다. 그러면 작가님 하고 나서 제가 이분을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자존심이 세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어떤 덱을 했을지. 코모든 반팡팡님도 해주셨고. 인기쟁이구만. 작가님 되게 또받으시켰네요. 맞죠, 고무씨? 네, 뭘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안에서 지금 대 짜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 맞아. 맞네. 이를 갈면서 저기 처음부터 지옥으로? 아군의 전장에 아군이 남겨졌습니다. 상대가 자원을 얻었어요. 있습니다. 끝까지 안 내시겠다. 나 자원 얻지 뭐. 이거 자원 싸움이다 또 막. 저기 레벨 되었어. 나도 레벨업 하지 뭐. 무슨 카드 있을까? 강력한 소환수가. 언니 함정네요, 함정. 상대가 자원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난 함정을 내지. 함정 백대운. 함정 백대운. 또 무슨 호우 같지 않아요? 뭐야? 자원 얻기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그때. 근데 뭐 헤라운드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설마 있을라나? 아니면 뭐 주문 카운터. 아, 작가님 고개가 점점 숙여져요. 주문 카운터를 제가 버리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일부러. 아무개씩 또 다시 내려고. 당신의 턴입니다. 다시 내려고. 네, 환영. 무덤에 버렸습니다. 늑대 환영. 이야, 좋다. 아이고, 좋아라. 작가님 뭐 하세요?
저한테 걸어주셨잖아요. 또 이기려고. 강력한 소환. 오, 아까내지. 아까내지. 그러니까 아까내지. 진짜 아까내지. 근데 그게 안 됐나 봐. 코스트가. 오, 좋은 거 진짜 많다. 다시 살려내고. 진짜 어떻게 하지? 또 함정 못 내요? 아 진짜 또 함정 내면 딱인데? 또 함정 내요. 무덤도 생각. 코스트도 많다. 자원도 많다. 주문을 재생시켰습니다. 아, 오 깜짝 놀랐어. 어 슬라임 될 뻔했어요. 아 진짜 싫겠다 정말. 너무 싫겠다. 이거 어떡하나? 작가님도 함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을 꽉 채울 때는 함정으로 해야 합니다. 뭐 또 버리시는 거죠? 골드카드를 버리셨네요. 뭐 화염 방사 이런 거 하시려고? 오, 네 분. 잘한다. 근데 큰일 났다. 나 큰일 났어. 아, 나 좀 큰일 났어. 한순간에 큰일이 나졌네. 나 큰일 났다. 나 레벨업도 못하고 있어. 레벨업하고 트리스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말을 해주지요. 그러게요. 웨딩 미사일. 목표가 될 소환수를 선택하십시오. 제가 다시 살아나기는 하는데. 아 그래요? 절단 상자에 가둡니다. 아 안 좋아 뭔가. 아 뭔가 안 좋아. 어떡해? 저기 아! 주문을 시작. 쳤어! 한 번만 더 해요. 작가님 지금. 한 번만 더 해요. 작가님 지금 고개가 뒤로 갔어 이렇게. 1대1 1대1 1대1이잖아요. 되게 좋아하신다. 내가 작가님한테 지나니? 아니 이렇게 무시를 하면 지나 봐요. 괜찮아요. 나는 돈은 안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웬일이야. 보미 씨, 우리 보미 씨가 네. 해보시죠. 저는 누구랑 할까요? 아까 재은아 사랑해님도 오셨고 녹차와 나나냥님도 네. 했었나 언니랑? 아, 안 했어요, 저랑. 그럼 제가 녹차만 라면냥님이랑 할 테니까 네. 언니가 재은아 사랑님이랑 해요. 네. 무슨 말이죠? 언니가 재은아 사랑님이랑 무슨 말이에요? 네. 코로 말하지 말고 입으로 말을 하세요. 언니가 재은아 사랑님이랑 해요, 이렇게. 언니가 재은아 사랑님이랑 언니가 재은아 사랑님이랑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맞죠, 맞죠. 내가 언제 그랬어? 다들 동의하고 아, 계십니다. 진짜 자존심상해 정말. 자, 이걸로 왜 자존심 상해?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아, 봉혜 씨는 코로 얘기하는구나. 그냥 그럴 뿐이지. 저 입으로 얘기합니다. 저도 입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이랑 플러스 코. 아니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전 굉장히 심해요. 아 내가 언제 언니가 막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가 재은아 사랑해요. 아 이상해. 할머니 같잖아요. 아 진짜 비염 심해요 근데. 나도 심한데.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나 옛날에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울고 병원 가서 코 안에 주사 맞고 막 그랬어. 어머 세상에.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진짜 울 정도면. 진지해 뭐야. 소환수가 내가 볼 때는 뭐뭐 말하려다 왜 내 눈치 보니? 아니 이거 전염병인가 봐요 말 못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아, 언니도 웃겨. 점점 요새 말이 계속 꼬이고. 그러니까. 아, 나 원래 꼬였어요. 아 진짜? 잘 꼬이더라고. 아무튼 네. 어 왜 이렇게 느려졌어 갑자기? 적의 레벨이 2가 되었습니다. 알아온 애가 덩쿠를 깨서. 소환수를 이었습니다. 아이고, 자, 재은아 사랑해님 기다려주세요. 준비해 주십시오. 나가지 마시고요. 준비해 주세요. 어, 명호님도 들어오셨네요. 독수리. 어, 옮겨라, 제발. 오. 체력이. 빡, 빡. 아, 참 잘 옮겨졌네. 그쵸? 어, 예. 네. 더블 티어. 아, 또 영혼 없었나요? 근데 아 진짜 잘 옮겼다. 이거 어디로 옮긴지도 모르잖아요. 아 독수리 이렇게 옮겨서 독수리가 공격을 하기 세니까 독수리를 수리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맞잖아. 아니야. 게임해. 야, 게임하세요. 어 쟤 왜 죽었어. 왜 안 죽었어. 알아오네가 아직 안 죽었네요.
20살 버리고 무덤에 버렸습니다. 까만 콩을 넣어서 아깝다. 아깝지만 적의 소환수를 쓰러뜨렸습니다. 아 이렇게 막 못 죽었나? 상대의 확실히야 저 그것 좀 받아요. 뭐요? 자원 엄청 많아요. 아 맞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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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사주기네 사주기네요. 아군의 전차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떡해? 왜 딸꾹질해요? 나 근데 이거 딱지 아니다? 왜요? 몰라요. 3이 되었습니다. 네? 그게 딸꾹질이 아니면 뭐예요? 그거는 두 번 이상 하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씩 하는 거잖아요. 아, 맞네? 나 한 번만 하세요. 우리 나 이거 유전인가 봐. 우리 엄마도 그러거든. 아, 그래요? 네. 오, 그런 것도 있구나. 한 번만 딸꾹하고 말아요? 네. 나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오, 신기하다. 뭘까? 옛날에 딸꾹질 한 번 하면 진짜 몸 안 멈춰가지고 힘들었는데. 나 한 일주일간 좋았는데. 거짓말이 아니야. 여러분. 진짜. 딸꾹질이 일주일이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방해돼가지고 복도로 나가라 그러고. 잘 때도 해요? 잘 때는, 그러니까 멈췄는데, 멈췄다가 다시, 아, 나 멈췄네 하면 또 나오고 막.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어, 진짜. 아,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근데, 그래서 맨날 수업할 때 내가 계속 딸꾹딸꾹 하니까 너 나가라고. 내가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있어요. 혓바닥을 내밀고, 빼고. 수업 시간에 그거 했다니까, 뭐나. 진짜?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아니요, 그 멈췄다가 다음 교실에 있겠지. 다음 교실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근데 제일 되게 싫은 건 잘 때 딸꾹질 안 오는 거. 그거 잘 때 딸꾹질 어떻게 나요? 안 나와봤어? 나 자다가 일어나서 그거 한적 있는데? 피가 내밀고 막 물 마시고. 어머 진짜? 아 근데 나오가 나왔어. 어떡해. 망했어. 해상에 나. 아, 딸꾹질 얘기하다가 망했다. 당신의 턴입니다. 혹시나 잘. 아, 이것부터 죽여야겠다. 무덤에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아, 행복해. 헤라운드 내면 안 돼요? 누가 될까요? 다시 살릴까? 근데 덩쿨이 너무 쓸데없어서 다행이다. 아, 계속 하는구나. 페르소나 나오를 죽여야겠다. 자식 하면서. 아, 이거 괜찮은데? 추가 자원을 얻었습니다.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상대가 자원을. 동희 씨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 아, 나도 모르게 흥얼거렸네. 아, 이거 되게 많아. 되게 편한가 보다, 동희 씨. 동희 씨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 뭐지? 되게 당황했잖아. 나도 좀 당황했어. 노래 잘하네, 뭐지? 되게 당황스럽네, 이거 참. 내가 왜 저 앞에다가 기분 되게 좋은가 보다. 아, 되게 싫겠다, 이거. 덩굴만 자꾸 살려내. 강력한 소환수가 소환되었어. 왜 이래? 뭐가 왜? 뭐야? 소환수가 도착했습니다. 예! 페르소나 나오 드디어. 죽었습니다. 안 돼, 맞아라. 맞아라. 아, 또 깨끗하게 잘 썼네. 복수야 잘 하나 빼고. 그러네요. 복수야 잘 하나만 좋겠다. 아, 근데 하도 불참. 어둠이 없구나. 왜 이기는 소리가 나올까? 안 돼. 나 참. 쇠호설. 쏘죠. 무덤교살에서 훌리미사일로 덩크를 죽이면 내가 이겼지롱. 그쵸? 이겼다. 힘들게 이겼다. 나 나오가 있어서 이긴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나오는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게 이겼어. 예! 녹차마 라면향님도 되게 잘하시네요. PVP 되게 높아요, 순위 녹차마. 순연이 예! 오늘 좀 기분 좋네, 나. 아, 근데 제가 또 다른 분이랑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네, 어땠어요, 오늘? 오늘이요?
언니는 어땠어요? 맨날 내 속옷만 들으니까 저번 주부터 왜 계속 나한테 되물어? 우리가 계속 좀 지고 있다가 네. 오늘 좀 멘탈을 잡은 모습을 보여줘서 좀 그래 우리 좋습니다. 먹을 거에만 강한 네. 여자들이 아니라고요. 맞아요. 먹을 거에만 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맞아요. 그런 모습도 보여줘서 기분이 좋고요. 저희는 또 내일 네. 고전 게임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일 또 고전 게임 합니다. 되게 좋아하네. 무슨 게임 할지 기대되시죠, 여러분? 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걸들과 매일매일 즐거운 게임 데이트. 게임하고. 배우고. 안녕. 내일 봐요. Hungry TV.